안녕하세요. 골프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골프 백과사전 프로골퍼 김가영입니다. 이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환경에서 많은 연습량을 통해서 다양한 스킬의 어프로치 샷을 구사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환경도 그렇고 연습량도 그렇고 그렇게 다양한 어프로치를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나의 장기 하나 혹은 두 개 정도의 어프로치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은 스코어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준비한 것 바로 칩샷 그리고 피치샷입니다. 자, 방금 이건 칩샷인데요. 자, 칩샷은 최대한 탄도를 줄이고 런을 많이 발생을 시켜서 홀 근처에 가까이 붙이는 샷을 말하고요. 자, 이건 반대로 피치샷입니다. 런은 최대한 줄이지만 탄도를 높여서 그 볼을 홀 근처에 가까이 붙이는 샷을 말합니다. 이 샷의 가장 다른 부분은 바로 어드레스인데요. 이 어드레스의 변화만으로도 이 두 가지 샷을 마스터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샷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자, 칩샷은 좁은 간격에 오픈 스탠스를 서주는 거죠. 자, 스탠스를 넓게 서주게 되면 몸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스윙이 커지기 때문에 작고 간결한 스윙을 하시기가 힘들어요. 공의 위치는 중앙보다 볼 하나 정도 오른쪽에 위치하게 둡니다. 자, 이렇게 두면 로프트 각도가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면서 공의 탄도를 줄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해 주시죠. 자, 이렇게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게 되면 좀 더 런을 많이 발생시켜서 거리를 내보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중을 왼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립 끝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최대한 런으로 굴러가는 칩샷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피치샷은 칩샷과는 반대의 어드레스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어드레스를 할 때 칩샷보다는 좀 더 넓은 간격의 오픈 스탠스를 서주는 거죠. 자, 이렇게 오픈 스탠스를 넓게 서주면 좀 더 스윙을 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두 번째로 공이 중앙보다는 약간 왼발 쪽에 위치하게 어드레스를 취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로프트 각도가 자연스럽게 눕혀지면서 공의 탄도를 높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체중은 칩샷과는 다르게 왼쪽이 아닌 5:5 똑같이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립 끝은 왼쪽 바지주름 선상이 아닌 자, 5:5로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몸 중앙에 놓게 어드레스를 취해주는 거죠. 자, 지금과 같이 어드레스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공의 탄도 그리고 런을 변화를 줬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 그립의 세기인데요. 자, 칩샷을 할 때에는 손목이 움직이지 않고 컴팩트한 스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견고하게 약간 뻣뻣한 느낌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피치샷을 할 때에는 그립을 좀 더 연하게 잡고 손목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스윙을 해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어드레스와 포인트 하나, 이것만으로도 숏게임 마스터 되실 수가 있습니다.